2월 수출이 설 연휴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6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.9% 감소했습니다. 수출이 줄어든 건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조업일수가 15.5일에서 13일로 2.5일 줄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.6%가 증가했습니다.